자, 안녕하십니까. 중학교 1학년 제자 여러분. 1학년 이제 2학기 이제 8강, 다각형의 이제 내각과 이제, 외곽이 크기 아파트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죠.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,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 초점을 무엇에 두었냐면, 이제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두었죠.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. 즉,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 공식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.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 공식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, 여러분들이 성공하신 거예요. 그 강의 파트에서.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킨 게 이제 강의에 대한 성공이고요. 그러니까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이 무엇이냐 딱 물어보면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. 그러기 전에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 공식을 이해시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앞선 파트에서 제가 이제 앞선 7강의 파트에서요. 우리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. N-3과 N-3, N-2가 그러니까 이제 N각형에서 N-2와 N-3이 의미하는 것을 빠르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. 확실하게. 빠르지 못하더라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. N-2는 뭘고 N-3은 뭐냐? N-3은 한 꼭대고요. 한 꼭대.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고요. N-2는 한 꼭대삼이죠.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. 한 꼭대삼이었어요. 그럼 왜이 얘기를 하느냐?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 공식을 선생님이 강의할 때 N각형에서 한 꼭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삼각형이 몇개 색이냐로 선생님이 증명을 했죠. 그러니까 N각형에서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한 꼭대삼이 N-2죠. 그래서 N각형은 180 곱하기 괄호 열고 N-2 괄호 닫고가 180이면 182겠죠. 그게 바로 N각형의 이제 내각의 크기의 합이란 얘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 같은 건180 곱하기 1인 거고 1은 3 빼기 2로 생긴 거죠. 사각형은 180 곱하기 2인 거죠. 2는 4 빼기 2죠. 오각형은 180 곱하기 3이죠. 이것은 이제 5 빼기 2죠. 그리고 육각형은 180 곱하기 4죠. 이건 6 빼기 2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물어보면 180도 곱하기 괄호 열고 N-2 괄호 닫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N-2가 뭐냐 물어보면 한 꼭대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.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가 바로 내각의 크기와 바로 연결되는 파트니까요.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. 근데 구체적으로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물어보면 내각의 총합을 N개로 나눠줘야죠. 그래서 분자는 180도 곱하기 괄호 열고 N-2 괄호 닫고고 그거를 분모 N으로 나눴을 때 그것은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라 이거예요. 그러면 제자님들이 말하실 수 있는 스피킹 연습, 들으면서 스피킹 연습하는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합 공식을 얘기할 수 있느냐, 그리고 N-2, 그러니까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 공식을 얘기할 수 있느냐,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 공식을 얘기할 수 있느냐, 그리고 그 공식에서 왜 N-2가 나왔고 나왔는지까지 얘기 못해도 왜 N-2가 뭔지만 얘기했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N-2가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N으로 나눴을 때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다. 그렇게 얘기하는 연습을 하면 이번 주 목요일 날이 8강 파트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쉬워집니다. 여러분들 분명히 연습하실 거라고 믿겠고요. 선생님 부족하지만 쉬는 시간에 와서 찍어요. 항상 이제 잘못되게 표현을 좀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다시 찍을 시간은 없어요.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360도라고 말해놓고 뒤에 180도로 수정했는데 제가 얘기한 걸 제가 보면서도 웃었어요. 그런데 뒤에 오류를 이제 조금만 영상을 길게도 보다 보면 잘못된 걸다 고치면서 하게 되니까요. 조금의 이제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우리 제자님들은 이쁘게 봐주시고요. 명심하십시오.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공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,
그리고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을 얘기할 수 있어야만이 오늘 수업이 성공인 겁니다.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